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칼을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네.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오늘은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시작을 좀 해봐야겠네요. 잘 준비해서 맞는 죽음은 삶의 끝이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 얘기하면 왠지 좀 아 이런 얘기를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참 중요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이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초대한 분은 호스피스 병동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삶과 죽음의 관계, 웰다잉의 의미를 책과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온 김여한 전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저랑 방송을 오래전에. 10년 됐어요. 오래전에 저랑 같이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저도 호스피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오늘도 아마 얘기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래도 제가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알려졌죠. 인식이 됐죠.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호스피스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이제 소아과에 신생아실에는 태어날 때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도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실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집에서 이렇게 상을 다 치르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한 10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장례식도 그렇죠. 다 병원에서 하니까. 네. 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 더 이상은 치료가 안 돼서 죽음을 앞둔 그런 분들이 이제 증상과 통증 여러 가지를 조절하면서 보내는 그런 곳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을 거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저는 사실은 정 아나운서님과 10년 전에 2012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근데 그때 딱 10년 됐잖아요. 맞아요. 10년 동안 저는 그때는 이제 중년을 막 들어간 나이였고 지금은 네. 58세니까 예.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나이인데 그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책 세 권을 냈고 그다음에는 제 그만두고 예. 보건소장으로 경주시 보건소장으로 조금 근무하다가 네.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서 네, 지금은 근골격계 통증을 조절하는 의사로 네, 같은 통증을 다 조절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 중에 마지막 죽음을 맞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 현대의학의 네. 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돌아가실 때 안 아프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연결된 일을 또 계속 하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살면서도 통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있죠. 그것도 잘 조절하면 통증 제로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네. 호스피스 하다가 뭐 요양병원이라도 하지 그러면 그때 잘 나갔으니까 네. 돈을 끌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거나 지금 하는 일이나 연결된 같은 통증을 조절하는 그러네요. 거라고 생각해요. 맞네요, 진짜. 네. 예.
오늘은 근데 좀 호스피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저희가 책도 내신 것도 있고 해서 좀 그 얘기로 궁금하시잖아요. 나눠볼까 하고요. 남들 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병동 아까 호스피스 병동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치료를 그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치료 의학하고 치료는 예. 완치를 바라보면서 이제 병원을 떠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으로 보내드리는 일이고 이것은 치료 개념보다는 돌봄. 완화 의료라는 것은 이제 완화 의료. 예, 예.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네요. 뭔가 이것이 완치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증상을 조절하고 좀 힘든 거는 안 힘들게 생활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엔 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완화 의료라는 표현을 하는군요. 네. 호스피스 의사로서 생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증 조절이죠. 통증 특히 조절.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니까요. 아, 네. 그런 암 환자들은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네. 저희 외할머니도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위암이 많았으니까요. 아. 너무 아파서 앉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몰핀을 웅크리고 네, 계셨다는 얘기군요. 먹고, 네, 몰핀을 사용하기가 참 꺼렸었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쓰지 않았으니까 의사들도 잘 몰랐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호스피스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그래도 좀 관리를 폐암이시고 어머님은 뼈로 다 전이가 됐었어요. 그런데 뼈에 전이 되면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뼈에 전이 된 암은 몰핀으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방사선 치료를 많이 보내드렸고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통증 조절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네요. 네.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 정말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잘 살다가 아프면서 우리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많은데 아프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죽는다 하면 누가 자살을 하지 않겠어요. 암 진단을 그렇죠. 받고. 네.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은 거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알려야 된다. 사실 이 책 제가 오늘 책 낸 거는 이것도 이제 그 후에 내신 책인데 저랑 방송했을 때 그 책의 재출간이에요. 재출간. 조금 바꿔서 그리고 중간에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네. 냈고 코너들을 만드셨고 예, 예. 한 세 권을 냈었는데 제 아들이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예요. 네.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의과대학을 예과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도 엄마는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사만 하면 되고 처방만 되면 그렇죠. 되는데 왜 자꾸 나가서 방송 활동도 하고 막 그 자꾸 떠들고 다니냐고 아들이 저희 집안 저 대부분 안티예요. 그 이번에 이 책을 내니까 엄마 곰탕 그만 우려 먹어라. 아드님이 너무 같은 의사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초보 의사가 저는 그 친구는 제 아들은 의학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의학은 의사가 하는 의술하고는 조금 달리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의학이나 의술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내가 의학을 뭐 환자들한테 적용해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은데 네네. 그때 의학적인 이야기만 하면 환자들한테 안 먹혀요. 그럼요. 네. 진통제만 몰핀만 해도 굉장히 환자들이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쓰면 더 빨리 죽는다. 예. 그래서 그걸 알려서 이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의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요. 의술만 가지고 그것만 단순하게 설명해갖고 환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게 하시는 의술인 거군요. 거죠. 진짜 의술은 그거다. 네. 저는 사실은 네. 2012년도에 처음 아나운서님 만났을 때 네. 사투리도 너무 심했고 이게 발음이 우리 경상도 발음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환자들이 자꾸 네? 네? 하면서 제가 말을 하면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많이 내신 거 있잖아요. 네. 그 책 보면서 발음 연습도 많이 했고. 아이고. 왜냐하면 전달력이 있어야지 그 내가 하는 의학 행위가 의미가 있어지니까. 네. 네. 더 쉽고. 네. 그 결과물은 환자들한테 가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힘을 줘서 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앞서 이제 1위 우리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그러면 원하는 게 정말 뭘까? 암 환자들을 비롯하여 네. 네. 제 책에도 밝혔듯이 아프지 않고 죽는 네, 죽기 거? 전에 가장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네.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고 그거는 죽기 전에가 아니고 지금 제가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을 보니까 하루를 살아도 통증 없이 살고 그러니까 살면서도 통증이 마음의 통증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네. 만성 통증 이런 것은 죽기 전에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다 원하는 바고요. 네. 이건 살아생전에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그런 책이 있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100가지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책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예. 저는 딱히 뭐 그런 환자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사소한 걸 원하셨어요. 어떤 거죠? 내일 내가 그 이번에 생일 잔치를 못하고 떠날 것 같은데 그런 거. 또 사람마다 삶이 다르듯이 죽기 전에 원하는 거는 삶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현대무용가였었는데 너무 많이 이제 젊은 분이었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도 그 자기가 디자인한 그 지휘한 그 현대무용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특이하게 그걸 보고 싶어 하셔서 마지막 공연을 가보고 싶어 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또 해드리는 거예요. 공연장에 같이. 예, 예. 그 마침 저희 강당이 있어서 거기서 친구들이 와서. 예. 그래서 연결돼 그분들이 하고 또 시립 무용단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공연을 몇 번을 해주셨어요. 그 동영상이 저한테 다 갖고 있고 제가 힘들 때면 그거를 조금 보기도 하고 나는 과연 마지막에 어떤 걸 원할까. 이야, 이건 정말 삶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음은 사람들이 다 당신은 죽음 병동에서 1,000명 이상을 사명 선언을 했으니까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죽음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죽음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야,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허스피스를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삶으로 돌아온다 하면서요. 네. 굉장히 또 재밌게 살고 있어요. 바디빌더 그 트레이너 자격증도 따고 보건소장도 공무원도 한번 해보고. 예.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하시는 거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직 다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격하시고 옆에서 가까이 보고 나서의 삶은 또 더 달라지신 건 분명한 것 같네요. 후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뜨겁게 살아보려고. 네. 후회 없이. 예. 예. 그러네요. 죽음은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을 결국은 보여주고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잘 산 사람은 죽음은 그렇군요. 몰라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삶이 너무 쉬웠던 사람들. 한 80살 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이게 내가 떠난다는 걸 너무나 힘들어 하시면 그게 저 꼭 나쁜 죽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럼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제 죽어야 되지? 뭐 이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힘들죠. 힘들죠. 그게 꼭 나쁜 죽음은 아니지만 할머니 삶이 굉장히 평탄하신 거예요. 돈 때문에 구해받은 적도 없으시고 단지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신 것 외에는 너무 자식들도 잘 돼 있으시고 걱정 없이 그러면 마지막이 조금 힘드신 이게 큰 걱정거리인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겪은 걱정에 비하면 네 그런가 하면은 11살짜리 아기가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음을 네. 맞았을 때 네. 어떻습니까? 아기는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잘 모르긴 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저희 병동에 있으면서 죽음을 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걔가 이제 곧 죽는다고 해서 왔는데
교모 세포 종의 뇌 종양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살아나서 한 1년을 살다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저희 병동에 6개월 정도 있었고 네. 6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너무 좋아졌으니까 컨디션이 좋아져서 항암 치료를 하러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보냈거든요.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6개월 동안 저희 병동에서 거꾸로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보통은 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오시잖아요. 보통.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안 좋아서 그 정신도 없고 그냥 콧줄 끼어서 왔었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한 달 산다고 했는데 와서 이상하게 좋아졌어요. 참 희한하네요. 그건 진짜 그걸 인간이었지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아 시간을 네.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엄마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많이 배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을 먼저 보시고 그 딸이 떠났을 그러네요. 때 지금은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시더라고요. 아 지금은? 네. 그렇군요. 정말 죽음을 아마 제일 가까이서 그리고 또 많이 준비를 해오신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 죽음을 준비한 환자도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떠오르시는 것도 있을까요? 이상적으로요? 이상은 없나요? 제일 좋은. 우리가 제가 이제 네. 보기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먼저 배우고 오신 분들이요. 특히 분들. 자식을 먼저 앞세우거나 그렇겠네요. 자식으로 죽음을 공부한 사람은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신 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분은 굉장히 자신의 죽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마음이 와닿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군요. 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시각을 차단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었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참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데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을 때 사실은 삶이 힘들면 또 죽음은 편안하게 쉽게 맞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인생은 공평하지 않을까. 네, 인생은 참 공평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씩은. 네. 우리가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산다면은 그런 힘든 일도 꼭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죽지 않는다면. 네. 그러네요. 죽음 직전에 혹시 그 불화했던 대상, 우리가 죽을 때 가장 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사람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불화했던 대상과 화해하는 경우를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런 적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 제가 너무 영화를 봤나요? 아니.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예. 또 끝까지 용서를 못하고 엄마가 아기를 버리고 재혼을 하고 그러면 특히 딸인 경우는 못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전화해서 엄마 한번 오라고 해도 못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건 전 너무 많이 전화하라 하지 않아요. 살면서 못 풀은 걸 마지막에 풀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는 계속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 몇 번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살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마지막에 풀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면 또 죽음 그렇죠. 맞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참 두려운 일인데 죽음이라는 건 모두에게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끝까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영원한 예. 이별이죠. 예, 그래서 살면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예, 좋을까. 좋을까요. 예. 저도 안 죽어봤으니까 잘. 저도 이렇게 의학적인 천명을 제가 돌봤잖아요. 예. 사망선언 아주 꾸딱, 왜냐면 저는 사망선언을 할 때 이미 한 달 정도 입원 기간이 있으면 굉장히 잘해드려요. 아. 그 마지막 소원도 들어드리고 막걸리 달라면 막걸리 처방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해드리면 마지막이 그래도 사망선언 할 때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렸다. 아, 마음이 편하시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 때도 조금 그렇게 하다가
살면 죽을 때 편하지 않을까. 제 딸한테도 사실은 딸이 작년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네. 저는 대구 사는데 딸은 부산 살아서 이제 잘 못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딸이 이제 미스 코리아도 하고 저 진짜 영혼을 끌어서 다 키웠어요. 왜냐하면 네. 얘가 결혼하고 내하고 같이 안 살면은 뭐 요즘은 왔다 갔다 왕래도 그쵸, 하지만 그쵸. 그때 저는 이별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 이별을? 네. 그래서 결혼식장에 우리 제가 안 울었어요. 아, 보통은 다 엄마들이 딸 보낼 때 우시는데. 저는 키울 때, 얘 키울 때도 그랬지만. 계속 이별을 생각하셨군요. 네. 얘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나의 그 또 사회 일원으로서 잘 클 수 있고, 네. 그리고 남한테 뭐 베풀 수 있고, 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키우기는 했지만. 예. 네. 언젠가는 우리는 헤어질 거다. 그렇죠. 그 개는 개의 또 인생이 있을 그럼, 거고 네.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별이다. 네. 그러네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제일 저는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 환자들한테 참 고마워요. 아. 또 제가 책에서 봤 키지 못한 사건들은 안 좋은 사건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걸 글로 쓰기에는 좀 더 힘들어서 마지막이 되면 삶의 갈등들이 더 확대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돈이 좀 필요해요. 살면서도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 죽음에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좀 마지막에 장례도 해야 되고 뭐 그죠?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말기암이 좀 치료도. 길게 가잖아요. 아. 치료비를 누가 대느냐.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가 국민 보험이 잘 돼서 네. 우리 보험이 잘 돼서 치료비는 얼마 안 들지만 간병비가 그렇죠. 문제거든요. 간병을 또 간병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또 달라져요. 아. 가족들의 중에 아. 예, 그런 것들 갈등 뭐. 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찾아온 그 보호자들의 대화.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문에 보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랬어요. 그렇군요. 삶과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크게 않아요. 다르지 않군요.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의사로서 이제 환자의 죽음을 직감하실 때 임박했다. 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는 환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십니까? 전화하기는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처럼 네. 이렇게 유언을 딱 하면서 꼴 이렇게 수임을 꿈까다 하면서 이렇게 죽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혀를 움직이는 게 아나운서님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말하는 건 에너지죠. 네. 혀가 되게 큰 근육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유언을 또박또박 그것도. 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돼요. 아, 평소에 해놓고 할 말은. 네. 우리가 임종을 뭐 이 한마디 하세요 그러고 기다리잖아요. 네. 영화를 안 봐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너무 기다렸네요, 그거를. 네. 늘. 그 사실은 저도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 정 아나운서님하고 사실은 10년 전에도 뵙고, 네. 제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든 과정이 대구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도 제가 오늘 낸 거는, 아, 내가 저 유명한 정 아나운서님과 또 언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예. 네. 그게 마지막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할 이야기를 미리 해라. 미리 해라. 네. 네. 지금 해라. 지금 해라. 네. 까먹기 전에. 네. 예.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임종일 때는 말을 할 에너지는 없고 그쪽은.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제가 미리미리 하고 싶은 이야기. 써놓든지 말하든지. 네, 그런 것들을 다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회진 시간이 굉장히 늦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가 그 환자들은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야기 못할걸요. 어떨 때는 제3자인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그럼 그거를 좀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걸 전달해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아들이 말하듯이 오지랖 넓게 의학적인 접근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네. 맨날 퇴근도 늦고 뭐 네. 그렇다 하지만 그런 걸 드려야 몰핀 사용하는 양이 줄어요. 그렇죠. 통증이라, 약을 더 사용하고. 통증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정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들어드리면 통증 조절이 좋은 거죠. 네. 정말 호스피스 의사라는 건 그냥 의사하고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네요. 물론 그냥 의사에게도 마음 환자들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는 더욱더 이거는 전해야 할 말까지도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환자의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돌보셔야 되는 마음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통증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를 해드리고 사망 선언을 하면 사망 선언할 때 그래도 좀 마음이 덜 아프죠. 그렇군요. 환자 그러면 가족들은 임종을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환자는 미리 준비하시고. 그 환자는 그 떠날 때 그 신호가 와요. 이게 임종하면서 수포 이렇게. 잘 드시지 못하고 암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폐암인 경우는 우리 숨을 못 쉬면은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떠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신호가 와요. 소변이 적게 나오기 시작하고 가려움이 수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이게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해요. 그게 치매 하고 비슷하게 환청이나 네. 환각 같은 게 보이는. 네네. 네. 아. 그게 선망이라고 하거든요. 선망.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약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이제 예, 임종의 단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떠날 준비를 해요. 그렇군요. 예, 의학적으로는 그렇고요. 환자 보호자들한테는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때는 이제 청각이 끝까지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거기서 풀도 부시는 분도 있고요. 딸이 이제 피아니스트면 마지막 순간에 행복하게 가실 수 있게끔 좋은 소리를 네. 저희 살짝 진정도 해드리고 하면은 이렇게 소리는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게 네. 떠나는 모습이 불편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네. 야,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 저희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초대에서 김여환 전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주말 쉬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